어떤 사람은 나뿐이 아니라 이 동네도 경한 사람이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인데 이거 우리는 진짜 좀 혼인신고도 못한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거라도 달려주고 우리 이거 우먹 못하는 사람이 좀 살쪄신한 그런 거라도 좀뭐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활력이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 하나 죽이기가 개 죽음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 개보다도 더 처참하게 죽는 거죠. 애월읍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속일리. 4.3 당시 110여 가구가 오손도손 살았던 평범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산으로 가는 길목인 까닭에 여느 중산간 마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신고 피해자 수가 70명에 이를 정도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마을이다. 조선시대 초기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중간 기점으로 원이 설치됐던 원동. 행정구역상 속일리와 상가리 두 마을에 속하는 원동은 17가구의 마을 주민 60여 명이 훗날 한시 토벌대에 의해 몰살당한 사삼으로 없어져 버린 마을이다. 저 자골라시는데 남로당인가 무슨 자골라서 채번 회수당해. 자골라서 자골라 99리 얼마나 큰지 그린 그때 교육받으면 하단 제주시대 그 특공대인의 순경들이 헌차 간 총대는 난 그때 솔도로인 저 후퇴로 올란 그때부터 발상을 시작한 거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원동에서 집에 그 돼지 새끼 났는데 새끼 난 돼지를 훌륭한 거라 밖에 때려. 걔나 저 자골라 그 폭도놈들이 그걸 헌겁주게. 걘 그때부터 시작이 한데 참 원인은 이거지거나 난 거의 육지 그 응원대인가 무슨 나무 학교 그 가오기 전에 그때 응원대가 전투됐었다. 새벽 아침에 간 이거지거나 어디 밭대가 전투했는데 손도 다 들으려니 다 나오네 손들은. 원선도는 만땅 아침에 새벽 지나다 나가 제일 어린 사람이고 만땅 나오고 있을 사람만 전부 심하다. 나무 학교에서 고물 넣는데 사람을 거꾸로 들어 주인제 콧물질어. 난 옷을 만딱 벗겨가지고 싹 벗겨가지고 이 매운 대마까지로 나가 제일 맞자 가는데 맞자 이거 추지되어 가는데 대마까지로 맞는데 대마까지 그 사람 저 지금도 생각하는 게걘그 지서 우리 아버님은 겸그 지서 국수라는 곳에 있는 그 위에 이 원이 올라가냐 이제 우린 이제 살지 못하니까 나보 몇 상가에 친족들이시니까 살지 마라 알레 내려와야 된다 하여튼 내려간다 이제 집에서 이제 쓸데없는 거 이제 건급한 살짝 우리 집은 셌다고 뭐 하니까 이제 구르마 멀리 간 세워놔 원 밑에 와 구르마 세워놔 학은 짐 가다가 살짝 실런 아 짐을 만지나 구르마에 쇠 구르마에 나오지 냄시니까 어딜 가 오늘 그때 나 기억이 안나 우리 아버지 뭐가 폭심고 너 안에 가면 너 살할 줄 알아 당장 너 죽여 칼레는 다 퍼. 아래 내가 뒷나가다 딱 죽인다고. 나지는 저 먹고 이 경찰관이 오고 그 외에 밤으로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그 소식에 의해서 뭐 산쪽 그 당시 먹고 남루당이라 하고 또 남루당이란 건 말하자면 그 공산당이지 이북 말하자면 저거 또 공산당에선 이 경찰관 보고 이제 개놈이라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걸로 합니다. 4.3이 나던 해 여름까지는 내 것, 네것 없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던 속일리 사람들. 낮에는 경찰, 밤에는 무장대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48년 음력 7월 속일리의 첫 번째 인명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 제일 처음은 뭐이저 박임랑 모친하고 저 고순놈 씨가 뭐냐 저 이제 산 사람한테 뭐냐 죽었죠.
박임랑 모친은 아마 박임랑 씨는 그때 그 뭐 청년단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무슨 그러니까 소길리 대표 청년단이라 단장이라서 이 밑에서 신음지수에서 많이 횡포가 있었죠. 그런 건 신음지수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여기 사람들은 웬일인지 신음지수에서 알로 와서 총 쏴가면 무조건 뛰니까 남녀문 노선 물러나고 뛰니까 뛰는 거 저 창전 강종화도 그 국민학생 때인데 일로 총 관통해가지고 심어간에 이제 그 치료해줬는지 말했는지. 48년 음력 7월 박임항의 모친과 고순흥 두 사람의 희생에 이어 인명피해는 계속됐다. 48년 음력 10월 13일 토벌대에 의해 원동 사람 40여 명이 희생당하는 광란의 학살극이 발생한 것이다. 원동 사건은 그거는 우리 저 속에 안 내린 때입니다. 그때 저 예, 전입니다. 여기 불타버리기 전에 그것은 그 말로 이해하면은 그 저 하가리 하가리의 그 저 한 군데서 영 도 그 도출염들 허임시니까 군인들이 가가지고 막 나오라고 해서 한 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전부 나오라고 해서 한밭대 모연안에 전부 총살시켜본 사건이 있어요. 하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내려간 건 보니까 전부 이 노람질이 개뚫려서 한밭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 감자를 옛날에 그렇게 묻습니다. 고구마 묻는데 고구마들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 사람 죽은 무덤에 흙을 이렇게 지쳐서 묻지 못하니까 그 노람질이라는 거 있습니다. 눈 덮는 거. 눈 덮는 걸로 전부 해서 주쟁이 씨한 줄로 이렇게 다 물들지 않게 그렇게 한 걸 봤어요. 그날짜나 그거 한 하가의 강물이면 그날짜나 저기 저 원동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새벽에 원동 사람들은 다 몰살 시켜버렸어요. 10세 미만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마을 주민 40여 명이 원동 사거리에서 한꺼번에 몰살된 사건은 당시 제주읍 외도지사에 주둔하고 있던 구연대에 의해 자행됐다. 그 구연대 트럭에다요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이 그때가 해 넘어갈 무렵이었죠. 다 모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연설한다고 다 모이라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집집마다 가서 붙들어다가 포성 줄로 다 이렇게 뒤로 묶으더라고요. 쭉 우리 집 앞에서 쭉 묶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 옛날날 군대 갔다 왔던 경우 에르미지 있죠, 기관총. 그거를 걸어놓고 이제 그냥 그대로 난사한 거죠. 군인들 이렇게 밀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보초 서면서 외곽으로는 그대로 다 쏘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여기 이제 관통을 하셨고 우리 여기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불을 질렀습니다. 기름을 넣고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아마 한 30명 될 겁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도 이제 붙들리면 죽는다 그래서 3남매씩 이렇게 해줘서요. 그 대나무 숲 속에 숨어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10살 이상, 50 이상은 살렸고요. 10살 밑으로는 괜찮고 10살 위로는 다 붙들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네, 뒤로 다 묶어가지고 그제 그 양청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이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막 그냥 갈겨버리니까 총이 그 사람이 손에 몇 군데 맞아가지고 생존하시다가 그냥 몇십 년 사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보초 서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 당시 할아버지, 어머님하고 형님이 돌아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님 여기서 돌아가고. 아, 이쪽이요? 아, 이쪽이요, 저쪽. 저도 집천하는 저도 하여튼 어머님 하영 죽을 돌아가고 또 우리 형님은 우리 할머니 조카도 그 집 조카도 돌아갔었다. 아,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음력으로 몇월 며칠에 돌아가신 거죠? 음력으로 10월 열흘 아니면 열흘을 아. 열흘을 날쯤 되었구다. 이렇다. 당시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거 나보고로 그 지리산한테 갑자기 이러는 질신하네. 나보고로 올라오면 여기 그때 주막주막 해놨다. 전방 닮은 뒤 여기 집 하나 짓고 저기 집주산에 또 요만큼 큰 소낭 하나에 정전형답게 만들어주고 가는 오는 사람이 들어오고 쉬고 해놨으면 좋겠고 옛날도 이거 한지리나 구한지리나 괜히 좀 술도 팔고 이제 사는 하루방은 해놨는데 그 시골 만나나네 저기 살다도 전멸하고 여기 살다도 전멸 그 둘이 살고 또 저쪽에 헌가에 살고 우린 이 내 동쪽에 살아서 동쪽에 내려온다 예. 이건 상가지경이고 예. 이 동쪽이 세길지경이다 예. 이 내 동쪽이 세길지경 이건 상가지경입니다 수줍은 높이란 어릴 때란에 그 손벌이 사람 우리 가타방불에단 손가시 쪽 손반 누릴 때 저 손벌 때문 안에 이 다련책이 뜨다 카브론 그러면 총살하고도 총살 불 붙잡은 한게 집을 불 붙잡은 한 불 붙잡은 집이 막 놀아자간 안에 그 다들 연명 것 가불고 사람도 옷 입고 맞다 가불은 좀 몸만 가단 나만 하십시오. 아 그럼 어머니는 다리 한 네 다리 한 척이 우선 맞습니다. 네, 총 맞고 다리 한 쪽이 없고 네. 그럼 그때 당시 시체는 몇 구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제 어릴 때고 거지간 때는 이녀 부모만 모셔줘 우리 부모가 제일 말째 되실 거다 저 혼자 살아놓고 한 삼촌 집이 살면 홀수선 또는 사람들 거제 밀려 가서 맞다 케인 난 다음에 조금 편안해서 다 좀 동네 사람 비련에 못 살겠지. 우리 형님도 헐뻔 못했네. 헌 어머니 모산 헌 2년 만에 또 못 살았어. 헌 5, 6년 돼서 우리 형님은 또 못 비련을 2년 공동무제가 못 살았어. 그럼 그때 당시 시체는 마을 사람들 시체도 많이 있었잖아요. 48년 음력 10월 13일 홍영규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어머니와 형을 동시에 비참하게 잃었다. 당시 원동 학살을 주도했던 구연대의 군인들은 주민들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가옥은 물론 확인을 위해 또다시 시체를 불태우는 등 극도의 잔혹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이가 있었다. 전부 점잖은 뒤 이제 후라시 불 들르고 이제 일어나라고 막 일려가지고 그 새벽이 곧 동틀 때인데 일어나라고 하면서 일리는 군인이 있고 또 일부 군인이 와서 또 이제 일어나는 걸 이래 오시오 하면서 끌고 그 원동에서 제일 우에 남쪽 집에 말하자면 마을이 내 하천 옆으로 쭉 왈레를 질게 했거든. 그런데 제일 남쪽 마지막 집으로 전부 그걸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가는 대로 이제 거기선 또 일부 막 그냥 전부 그냥 묵과 절박하고 이제 너희들은 죄 없는 줄 안다. 그러나 산공비 사는 데는 너희들 틀림없이 알 거다. 그래서 산공비 사는 데만 걸쳐주면 너희들은 살려준다. 이제 산공비들은 무슨 미친놈이라 그러니 뭐 민간인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알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알질 못하니까 사실대로 우리 모른다 하니까 이 묶은 상태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전부 쭉하게 일렬 종대로 묶어서 일렬 종대로 묶은 채로 이제 그 불악 주위를 막 돌아다니봤자 찾을 수도 없지 산공비 사는데 걔가 다 내려와서 이제 또 그 다음은 거기 저 지금 그 저 뭐고 원동 그 주막이라고 있어요 주막 그냥 그냥 지나가다가 쉬기도 하는 주막인데
글로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저 묶은 거를 전부 끌러. 끌러가지고 서면은 앞으로 묶어서 다시 묶은 걸 또 묶어서 일렬 종제로 묶었다가 다시 끌러가지고 뒤로 다 절박했어요, 뒤로. 그 다음은. 근데 딱 나만 앞으로 절박합니다, 나만. 앞으로, 그때 앞으로 묶고 하는 얘기가 이거 끌리지 말라고. 저한테 시집자 그래서. 그러면 고개만 긋닥긋닥 했죠. 근데 5시에, 오후 5시가 넘었을 거라. 어들어들 해가니까 이제 제주시 관덕정에 그 연대본부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냥 무전을 칠 때다 그래. 무전을 치면서 이제 하니까 뭐라고 무전을 쳤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엔 소길리 원동마을에 이제 몇십 명이 이래 포위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한 시간쯤 있으니까 이 그때 되니까 막 날은 다 어두웠어요. 캄캄하게 어두웠는데 애월남로로 애월서 바로 그 주막집이 직통입니다. 직통. 그 저 길이 또 이 시에서 모실포 가고 애월서 그 원동 오는 데 바로 그게 열십자전지인데 그 차가 딱 도착하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10분 내로 죽어질 줄 알라 그럽대다. 그 묶어놓고 앉아서 뺑 돌아가면 이제 애망소총에 대금 꽂고 딱 포위를 해 있었어요. 왜냐 너희들은 지금부터 10분 내로 죽어질 줄 알라 하면서 격리에 붙이고 그리고 악수하는 사이에 저는 이제 앞으로 묶었으니까 이미 날은 어둡거니까 이건 이렇게 끌려가지고 이것만 확 빼면은 도망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댔어요. 그래서 그 격리에 붙이고 악수하는 사이에 저는 이거 빼고 그 길로 그 담 넘어서 주막집이 울타리가 높은데 이런 담을 탁 넘어서 탁 뛰니까 그 밖에서 다시 포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가니까 뛰지 말라. 뛰지 말라 안 죽인다. 뛰면 총살한다 총살한다. 뭐 기왕이 그때 소식에서 뭐 이리서도 사람 죽었죠. 저기서도 사람 죽었죠. 죽였다 막 소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을 바에는 뒀다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무조건 그냥 도망간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쫓아올때다 돌이 환하거든. 그 10월 12일 날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 담 옆에 가시밭이 있어요. 그 맨 그 뭐 산에 가면 전부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가시밭 속으로 전 들어가 버렸지. 들어가 보니까 그까지 쫓아와서 나오라 나오라 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오고 하도 나오라는데 귀를 이래 꽉 막고 꽉 엎드려 버렸지. 엎드려서 뭐 한 시간사 된지 한 시간 반사 된지 모르지. 하여튼 그 정도로 엎드렸다가 영 귀를 쳐 보니까 이영차 영차 막 목두질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목두질 할 때가 말하자면 이 집에 이불 자리고 뭐이고 맞다 그 가져가는 거라 가져가. 그래 가져가고 총살을 그냥 빠방빠방빠방 계속 총살 하다가 그 다음 딱 중단합니다. 중단하니까 사람 우는 소리가 굉장히도 아니에요. 막 그냥 앵앵 막 우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두 번째 총살을 하더라고요. 계속 총살을 하던데 그 다음에 또 딱하게 총 멎으니까 사람 우는 소리가 한 두세 명쯤 나는 것 같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살 하더라고요. 그 세 번째 총살은 딱 멎으니까 그땐 사람 우는 소리도 안 나고 고요한데 그 다음은 그냥 하늘이 벌겅게 그냥 그 총살 한 뒤 불이 환하게 막 불을 붙여버렸어요. 제가 이불 자리고 뭐고 그냥 막 가져가서 총살 시키고 그 위에 덮어놓고 그냥 막 불 화장 시켜온 거지. 군인들이 알로 올라오고 이 저쪽으로 올라오고 저 우측으로 오고 저 포인 저기 세 저 솔 저 나무 있는 데가 사람 세호가 살았다. 세가고 살고 십칠루가 살았다 쭉 거기. 예 살았는데 군인들이 절로 사람을 싹 제하다나네 이번 대게 사람을 아쳤지. 이번 대게 사람 아쳤네. 이제 이번 대게 사람을 나 전부 아쳤다. 이제 어디 손이나 묶거나 뭐지도 않고 그냥 한 걸리 그냥 그냥 쭉 세워 놨었는데 하다가 이제 이디오란 경쟁은 아침 새벽 이제 사람들을 전부 심어 다니다 아쩌 나와서 이제
일일이 군인들이 이제 놀고 싶은 대로 하고 아침 식사 대령 전부 허인한 그때는 10시 반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을 만딱 이열로 세워 군인 중간에 세우면서 괜히 이 자활로인 저 노꼬매 예 노꼬매를 이제 쭉 가는 거라 봤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만딱 전부 아니 묶지도 않고 그냥 사람 세에 군인만 형 사고 군인이 이끌어가지고 예, 예 군인이 이끌은 그 앞에 전진 부대는 그냥 나가고 군인은 예. 중간 중간에 인수령쑥 하는데 저기 갔단 그때 한 11시 반 정에 저갈 때 난 싹 자월로 핀 겁지게 예. 자월로 피해서 싹 도망친 거라 봤어 예. 도망친 뒤 어느 동산쯤에 가 계셨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 하나 이 숙이나무 세보단 이 숙이나무 흐는 데 저 동산이 훤히 보였어 이래 예. 그래서 저 동산 기재진에서 난 항상 여길 봤지게 여길 보인 뒤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저디 갔다 딱 오란. 걔는 이제 오후 되니까 학원도 뭐 이거저거 뭐 완 학원도 군인들 제멋대로 할까 이게 뭐 학원 뭐 있는 거 그 마시는 거다 본가다. 이들한 이들 아흔한 노인 어른이 하나 살았을까. 걔는 아이들이 많아왔어.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너네는 하루 반이고 그러니까 너가 웃으면 안 되니까 그때가 가이가 18살이었다. 나이 동갑이었어. 네. 천년 뒤. 걔는 가위가 이제 하루방 가위고 아이들 밥 해주라 했는데 가위는 수혜로 마음대로 된게 그리고 남은 너는 만딱이리 집밥 시간 걔는 저녁 6시가 되니까 저녁 6시 반 7시쯤 되나갔어 되니까 저 알로 이형 포장한 데인데 저 알로 차가 지프차가 세대인가 올라왔어 그런데 요디 집에 안 하셨는데 큰 솔라몽이셨습니다 솔라몽 밑에 이런 공구리 한 그 아자 노는 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의 기간 속을 대고 사람 맞은 데 저 이제 차 세워진 이 초가집 세워놨다. 그냥 그 뒤 양기바람 이제 사람을 쭉 아찔거라 왔어. 걔는 아직 걔는 완 그 완 이제 보고하는 과정 저 보고하는 과정인데 참고합시. 걔는 그냥 이만저만 완 이거 완 보니까 뭐 저울에도 꽂고 식량들이 뭐 산에 올리지는 했고 어쩌고 그 해 보니까 다 활겨버려 이게 다 활겨버렸는데. 그때 나가 들쩍 들은 거 아니라 그때 산 사람이 그때 총맞은 산 사람이 그런 게 맞음 잘 굽으면 산다 이거야 잘 굽으면 걔가 좀 벌기는 사람이 잘 굽으면 손 쓸거 나간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신들 덜 걸기고 남자 신발 걸겠는데 남자 한 분이 그 젊은 사람이 셨수다 그때 삼십 몇 세 되는 사람인데 죽이려면 개새끼들 죽이려면 쪽발에 죽여라 걔랑 또 더 걸린 것도 해 더 관광으로 뒷날은 이제 집에 불 붙잡고 뒷날은 산 사람들은 어떤 말이야 곽지서 인형 아니고 나법도 인형 아니고 각섭의 인형 아니고 어떤 대신고 이제 올라온 거라 봐서 올라오란 이거 저거나 이 동네 사는 사람은 그자 뒷날 나와지나 젊은 사람 나와지나 잡아 관겨불고 걔는 이대연한 이 그때 사람 수정이 사람 죽은 게 그때가 40몇 명일 겁니다. 40몇 명? 예, 40몇 명이 될 거라 말씀. 경에 뭐, 그냥 난 이들 그대 완 이펠 안고 난 절로 그냥 내려, 저쪽으로 그냥 내려, 저 동, 돌가게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내려, 그 뒤도 밭띠가 난 밤에 공국행 밤에 그 뒤 해원 나도 굶었으라 말씀. 예. 그 공국 화장을 먹은 나법석관 내리니까 그 새는 4시 말씀. 예, 새로 4시에는 고문의 집에서 좀 그저 사람 회담 뒷날 우리 동생이 살고 어머니는 총 맞은 영화니까 이제 우리 말제 동생하고 저 아버님이 돌아가니까 이제 요디 그냥 총 맞아도 그냥 저 손으로 파네. 그냥 아째는 그냥 그만 씨 내버렸단. 그게 막 처진 다음에 오라네. 한 몇 년 만에 오라네. 뭐. 총알을 피해 도망쳐 나와 간신히 살아남은 고남보 씨와 현창희 씨. 이들의 증언에 의해 자칫 숨겨져 버릴 수 있었던 원동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동 유가족들은 지난 92년 한스럽게 비명해간 조상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구슬을 벌여 4.3의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제1교포 김화숙은 어머니의 고향을 기념하는 표석을 세워 기억 속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원동 마을을
그리고 사삼의 아픔을 되새겼다. 그 당시에는 학위에서도 학원동에서도 이제 그 전부 성을 쌌습니다. 부락마다 이 공비 내려오는 걸 이제 연락하라고 이제 지서에서 하니까 성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 직하고 성도 그 돌 지멍 막 이런 데 올라가지 못하게 높이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거기서 제주 시랑에 그 당시엔 제주 읍인데 제주 읍에도 못 가고 이 윷부락도 못 갔습니다. 그때는 뭐 양민 비양민 뭐 비양민이란 건 빨갱이고 양민이라면은 이제 이 순경 쪽이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 학위서도 내내 그런 지경을 당했어요. 제가 저도 당하고 학위도 당했는데 앞뒤에 소개를 내려서 가서 같이 살고 또 앞뒤 집이 살고 수상서 그 공회당에다 소개민을 모이라 영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순경이 어디 순경들이 왔느냐면 신음지서에서 신음지서에서 와서 잡아갔는데 이틀간은 밥을 드리라고 해서 밥을 드렸고 3일째 아침엔 밥을 가진 간이 밥도 안 받아주고 자원당 가서 죽었으니 얼지냐 죽였으니 찾아가라 영해서 거기 흙을 덮었다가 조금 이 저 완화된 지 후에는 요 용흥알 쪽에 모셨다가 요 후에 와서 모셨습니다. 음력 11월 말경에 접어들자 토벌대는 소길리에 소계령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인근 마을인 하가리, 하귀, 수산 등지로 내려갔고 소개 후에도 인명 피해는 이어졌다. 우린 속가위 가난 쪽에 저 감문동에 있는데 속가위 가난 동지들 며칠 날인가 저 외도 지서에 화목하려 오려는 그 구역 사람이 거자 가서 외도를 갔는데 그는 그거 먹이라 우리 안거리 주인 아들이랑 우리 시근당네 집인데 우리 집이랑 그 동네 사는데 많이 갔는데 한 두 달 후에 대구 가고는 편지 왔습니다게 그때 뭐 경 간 고통도 안쓰럽고 한 걸로 뭐 책봉해 달라 못해면 전화 왔전시 좀 저 편지 왔전시 아버지 말이 힘겨만은 경호난에 유기서변해 나던 봄인가 나니까 면대 오랜 그 대구 형무소에서 와네 간분에 병나 싶더다게 저 능망염인가 걸려 병나나네 이제 거기서만 딱 수속 발반에 거기서 누가 그 하는 말이 법무부 어장강 다 수속 발반강 집이 가거니 돈형호랑 태원시경 병원에 입원시기래 경인 오는 그때 시절에 돈이 어디경 갑자기 십니까 헌들두들 하단 분한 유기소변 터져보는 글로 뭐 소식이 끄는 거라면서 대구 형무소에서 그 처음 간에 뒤태의 편지 온 때는 뭐 책 심심하니까 책도 보내달라 못하면 뭐 하고 그 나가 간 볼 때엔 제주도에서 하도 고통받을 때니까 아이고 이런 데 오기가 다행이다 간 보니까 그 제수들 시간 되면 막 간수들이 더랑 나강 일도 시키고 간 분은 그때 아주 편한 생활로 제주도에서 다 매일 총대가리를 맞을 때가 그때 그디 간 사람은 왜 이래 성은 사람들은 좋은 때라 자기 기술대로 뭐 간 보니까 그 육지 사람들인 거라 꼬리짝도 많이 절안했고 방송 뭐 할 것 없이 막 하행했나두나 이건 어떤 사람들이 했으면 드러난 제수들이 궁금하니까 자기네 기술대로 아무거라도 일을 하려는 이거 만들어 놓은 거래 병웅 아주 제수들도 패는 생활 그때는 힘쉽대다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예 나 생각에 아이고 제주도에서 맨날 총대가리 맞으면 우리 시아버님은 맨날 묵직하고 총대가리를 맞을 때라 걔는 차라리 이동 게 좋다 하던 분은 그 유시사분이 난 거라면서 오히려 남편이 형무소에 있는 것이 제주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는 양춘선 할머니 결국 양춘선 할머니의 남편 임태훈은 대구 형무소 복역 중 6.25 전쟁으로 행방불명됐다 48년 11월 한 5일경 5일경에 해서 10일날 5일경에 애월지서에서 연행돼가지고
한 5일 만에 애월 장터 운역밭에서 총살당했어요. 무사 전향된? 네? 무사 전향된? 아, 여기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버렸는지 어떻게 전향된지는 모르고 여기서 그 저 소개령이 내려가지고 예, 그 저 가을 추수가 전부 안 된 때라 놓으니까 그 조 터째 아닌 거 그냥 조집차 전 하가로 곡식을 운반 도중 연행됐어요. 시체 수습은 저 우리 하가리 사람들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하가리 사람 몇 분하고 여기서 내려간 분 우리 속일 사람 그 우리 할아버지하고 서춘된 분인데 그 분이 구루마로 소매와 가지고 시체를 가서 운반해 와서 형님이 한 26세 젊으니까 그런가? 그 아버님은? 46세 48년 음력 11월 10일 애월장터 앞밭에서의 총살에 이어 이틀 후인 음력 11월 12일 하위 파군봉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부순도와 임상훈 또한 이곳 파군봉에서 희생됐다. 네, 아버님은 저 이제 하가 속에 갔는데 거기서 그 내려가니까 남이 밭을 갈아달라고 하니까 밭 갈래 갔으니까 거기도 그대로 잡혀가가지고 신음지서에 가가지고 약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설에 의하면은 그 박임능이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박임능이가 이제 그 임시 경찰에 같이 다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왜 이 사람 지금까지 살렸느냐고 그렇게 해서 손짓 해버리니까 그때 저 학위 박운봉이라고 그 뒤에 가서 근데 좀 저기 저분도 왔습니다. 저분 오빠하고 같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수치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총살 시켜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뭐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태운 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총을 맞아도 진짜로 맞아서 죽었느냐 말았냐 알기 위해서 그 후텔에 보리집을 깔고 움직이면 다시 죽인다는 밑에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시체 모를 정도로 불태운 게 아니고 그게 언제 봤어요? 그러니까 음력 11월 12일 날 되지 감은동으로 우리 그 올케도 가고 다 갔는데 가서 며칠 지나자마자 순경이 참 어리 나 13살 때인데 순경이 그냥 뭘 그 하얀 뭘 타고 그냥 우리 그 사는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마신 게 들어와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이 우리 올케 이름을 건지는 들어와서 마신 들어와서 이젠 있으니까 우리 올케를 데리고 가더 나갔는데 한 30분쯤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우리 오빠까지 데리고 갔는데 가버려서 또 들으니까 또 우리 큰아버지 아들 내가 또 우리 그 밑에 살았거든 마심 우리 그 큰아버지네 아들까지 또 다 데려다가 이제 문취했는데 그건 놈이 소문에 들으신디 참 우리 오빠는 어리고 뭐 그쪽에 21살 땐가 되니까 어리고 뭐 좀 몰랐었는데 여자가 이런 책임졌는데 왜 남자가 죄가 없겠느냐 해서 데려갔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마심 소문 들으신디 그쪽에 이제 저 충엄인가 충엄 그 파출소 그 지서가 있어놨었다나 그 지서에 데려가니까 감은동서 우리 어머니가 그 밥을 해가지고 올케거하고 오빠 밥하고 해서 죽장 날랐었다게 날라신 뒤 그 지서에 간 보니까 한 번은 가니까
밥 퍼는 여자가 밥 이제랑 가져오지 맙서 그 우리 올케가 이제 그 밥 퍼는 데 나와서 여자니까 그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가져오지 말래니는 안 가져갔는데 아 한 번은 나 지금 나가 알기로만은 얘기하는데 한 번은 그 감은동 동산에 우리가 살았는데 박은봉이 딱 이렇게 직통으로 바른 데라 마시 그냥 총소리가 막 콩 볶고듯 막 나더니 뒷날은 죽었더니 거기 간 보니까 우리 오빠가 거기 간 죽고 우리 올켄 살고 지금도 살았었다만 오빠 임상훈의 죽음으로 임병훈의 친정은 후손이 없다. 비단 이 가족뿐만 아니라 진자생 할아버지의 14촌 인척 또한 모두 몰사당해 후사가 없다. 저 이 굴 연계 사람 저 영화는데 굴에 들어간 여섯 사람이 그 굴에 숨어 살았어. 걔는 한 사람이 이제 빠져나와네 신고해봤단 말이요. 자식 그것도 모를 건데. 걔는 경찰관들이 나오려는 하니까 나와도 죽을 거, 그 안에서도 죽을 거, 여기 안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경찰관들 고추를 한 마디 싣고 와가지고 그 낭에 그 고추 섞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연기가 그 굴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숨을 쉬질 거라게 괜히 죽여버려 여섯 사람을 무장대 그 시기에 아무래도 여기 책임자 호령이신데 뭐이신데 모를 거라 걔네 그걸 이 사람이 인여 그 친족들이 죽이 요 사람이 어멍이 아방이 그대 계란에 직마라 뭐여 공산당으로 그대 당원인 해가지고 이름 올려뱉단 말이야 걔가 부담부터 싫다 몰살시켜본 거죠 이게 아, 친척들 누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게 다른 사람들 안 해주니까 그 분야를 이렇게 당해버렸다고.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이 참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이다. 그 굴 이름이 어느 쪽입니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배남모로는 요 저 운동장 옆에 있어. 3월 21일 날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어단 저 뭐 전부 그 뭐 육지간 성규는 육지간 형무소에 간 18년 형받아내 줌삼 모르고 남의도 전부 육지로 심어간들 죽여버려서. 네, 그쪽 집안은 후손 자체가 없다. 예. 자 선생님하고는 어떤 몇 촌 됩니까? 나하고 열네 촌데요. 열네 촌이면 말도 멀다. 뭐라? 그 중간에 팔 촌이나 어디서? 전혀 없다. 싹 시점에 죽이게. 진짜 딱 남의 뿐이다게 난 진짜 오빠 말 거느려가면 속 아파서 살지 못해. 이형 탑이라도 한다 하니까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럼 뭐 그밖에 뭐 더 바를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보상을 해준다 해서 지금 뭐 얼마나 이제 뭐 얼마나 살다 갈 건데 뭐 이제는 내려다 오라는 가부는 것인데 무슨. 우리 어머니는 계속 애기 없고 그 사람들 심부름했습니다. 뿔도 갖다 주고 막 이 단지로 갖다 주고 그래서 당신은 죽이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밥들도 다 먹어놓고 그렇게 그 같이 묶어서 그냥 총살시켜버렸어. 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생각을 못. 남편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촌. 새 시아지방 돌아가고 사촌 시아지방 돌아가 큰 시아지방 죽고. 끔찍했던 학살로 고향을 잃어버린 속일 사람들. 평화롭게 살던 속일 사람들은 4.3으로 가족과 고향을 한꺼번에 잃었다. 총살도 모자라 확인을 위해 시체까지 불태운 도벌대의 잔혹한 초토화 작전으로 한날 한시 한꺼번에 희생당해야 했던 원동 사람들. 지금 그 끔찍했던 현장에는 원지라는 표성만이 세워져 잃어버린 마을 원동의 사삼을 말해주고 있다.